사원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합니다. 세 번째 컷인데 내가 지금 사원이 있고 저 앞에 동상이 있네요. 동상은 약간 장군 같은 느낌? 장군 같은 느낌의 동상인데 아마 발리의 유명한 역사 인물 같습니다. 이 사원 전체 넓이가 꽤나 되나 보네요. 저 장군도 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300m 단단히 걸어야 되겠네. 거의 뭐 요새처럼 저렇게 돼 있습니다. 먼 거리네요. 또 왔으니까 여기서 나가서 둘러봐야지. 나무가 멋지네. 이제 켈루아 이기디스트 여기로 나가라. 나가기 전에 살짝 끝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마바기 일을 하시네. 오, 이런. 햇살은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곳인가 보네요. 이 벼랑이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보니까 아까 양양에 가서 봤을 때 이 돌들이 아마 양양에서 본 그런 돌들의 어떤 구조 같네요. 딱 봐도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깎아서 이렇게 대리석처럼 여기도 이것도 뭐 비슷하게 대리석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약간 흰색 대리석이라고 해야 되나? 돌을 깎아서 지금 벽돌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양양에서 봤던 색깔하고 일치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벼랑 끝에 있는 돌 이런 돌을 이용해서 물색 봐. 파도 물색 뭐 자, 오후에는 울루와투에 가서 진짜 서핑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대단한다. 자연. 바다는 지금 엄청 바람이 불어댑니다. 지금. 슬라맛 말랑 슬라맛 바기 슬라맛 살랑 슬라맛 송 슬라맛 말랑 슬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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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맛
Thank you for your passenger. Please return this car for the tunnel that you were to the place provided. Thank you. 파도. 파도가 쭉 커져서 후회를 만드네. 오. 저기서부터네, 저기서부터. 야, 근데 너무 낮다. 지금 아직도 간절해서 너무 낮아. 아. 이쪽 코럴 지대 서핑은 만조 때 해야 그나마 좀 덜 위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질 때도 로컬들이 빠지는 것처럼 수심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로 빠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 뒤로 팔을 약간 벌려가면서 빠지면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뭐 뛰어내린다거나 이러면 발이 작살나겠죠. 어우 뜨거워. 저 남쪽까지 가야 되는데 열심히 걸어보자. 키로수가 제법 되는 것 같네요. 저쪽 사우스 클립뷰에서 노스 클립뷰까지 이게 딱 봐도 옛날 포트리스, 그러니까 성곽, 해안 성곽, 초소 뭐 이런 개념의 포트리스 같은데. 아유 저기 원숭이들이 있네. 오 저기 원숭이들이 지금 조금 한 무리가 있는데 좀 심란하네. 가슴 쪽에 바짝 대고 가야 되겠네. 원숭이들이 뭐 휴대폰을 뺏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두 마리가 아니네. 야, 원숭이 중대병력이네. 중대병력. 요 정도로 대고 가면 큰 영향은 없겠죠. 야, 어쩔 이 원숭이들을. 가만히 좀 서 있어야 되겠네. 난 없다. 원숭이들이 살짝 쫓아오는 느낌이었는데, 아, 지금 팔자 좋네. 여기도 있었네. 몰랐어요. 여기가 있었는지. 그냥 아침이라서 얘네들이 그냥 재밌게 놀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참. 엄청 귀엽네. 그냥 갈게. 쳐다봐. 아이고 원숭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도망가자. 눈빛 맞았더니 쫓아오네. 슬릉슬릉 쫓아와. 아휴 다시 백하네. 아 이 자식. 눈빛을 딱 마주쳤는데 바로 쫓아왔습니다. 아이고 엄마 찾아가네. 얘네들은 또 뭐야? 쟤네들은 너네들은 또 뭐니? 나 간다.
엄청 귀엽네. 맛있냐? 어딨어?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래? 갈게. 아이고야. 원숭이는 원숭이네. 아이씨. 여기서 끊고.